임대주택 사업자 상위 30명이 만 채가 넘는 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가운데 임대주택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서울 강서구의 40대 주민으로 혼자 600채가량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네, 우리 국토부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임대 사업자 상위 30명이 총 11,029채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 30명이 평균으로 따지면 한 명이 367채를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다주택 소유자들이 갑자기 사라지는 경우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수천 명의 세입자들이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지게 되는 거죠. 어제 방영된 MBC PD수첩에서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취재했습니다. PD수첩 박건식 팀장과 함께 자세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자, 저는 수백 채의 주택을 한 사람이 보유하고 있다. 이것 자체가 좀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돈이 얼마나 많으면은 한 사람이 수백 채를 갖고 있나 궁금했는데 이거에 집을 돈을 다 주고 사는 건 아니라면서요? 예, 저희도 뭐 상당한 부자들이 주택 사재기를 하는 줄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무일푼에 돈 한 푼 없는 사람들이 500채, 1000채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는 갭 투자인 줄 알고 들어갔는데 보니까 이게 갭 투자가 아니고요. 바지 사장 속칭으로 하면 명의만 빌려주는 바지 사장들이 집주인으로 다 등록이 돼 있는 바지 집주인이 되는 거죠. 예. 그 왜 그러냐면 이제 처음에 보면 건물주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시행도 같이 하니까 이 시행사들이 매매를 하거나 분양을 하면 되는데 이분들은 빠져요. 돈을 받고. 그러니까 주로 신축 건물이에요? 예, 주로 신축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 바지 사장들을 모집을 합니다. 모집을 해요? 예, 돈을 얼마씩 주고 이분들에게 그 이 집주인으로 등록을 하게 하고 이분들이 전세 자금을 받아요, 다. 받아서 시차를 두고 이제 다 갚는 거죠, 집. 그 건물주에게. 네. 그러면 이분들이 명의상 집주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돈은 이미 다 집 건축주에게 다 줬잖아요. 그렇죠. 돈이 없는 거예요. 굉장히 좀 이상하죠. 이상한 구조고 새로운 구조인데 예, 예. 이런 세상이 있다는 게 좀 놀랍습니다. 근데 이분이 천 채 정도 갖고 있다가 2년 만기가 전세가 돌아오면 갚을 돈이 없는 거예요. 잠적해 버리죠. 그러면 이 세입자들은 엄청난 이제 공황 상태에 빠지게 되는 거고요. 그렇겠네요. 누구한테 돈을 받아야 될지 모르는 모릅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만나도 줄 돈이 없어요. 이게 지금 그 강서구, 양천구, 부천, 중랑구, 수도권 일대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습니다. 뭐 이거 하나만 여쭤보고 지나가죠. 30명 중 30명이 상위 뭐 100% 안에 들어갈 텐데 이 사람들이 만 채 이상 가지고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다 그런 사람들은 아닌 거죠? 그거는 정확히 모릅니다.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이렇게 상위 30명 중에서 30위 중에서 실제로 내가 돈을 갖고 이렇게 전세를 준 사람도 있을 수 있고요. 네. 아니면 이 저희들이 취재한 사례처럼 돈 한 푼도 없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그에 대해서 국토의 양보가 누구든지 누구도 모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인 간의 거래가 돼서 이 정보가 파악되는 데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세입자는 그냥 당할 수밖에 없어요. 세입자들도 세입할 때 이 사람이 다른 집을 몇 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할 수가 없는 그런 정보 상황인가요? 자체가 없어요. 아, 그렇군요. 아까 갭 투자인 줄 알고 처음에 취재 시작하셨다고 했지 않습니까? 보통 갭 투자하면 우리 아파트 그렇죠. 살 때 전세 가격하고 매매 가격이 비슷하면 전세 끼고 사면 조금만 그렇죠. 투자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아파트 가격이 확 뛰면 그 차액을 이제 먹겠다. 그렇습니다. 이런 어떤 투기적인 성격이 강한 건데 이건 또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이 차이가 뭐냐면 금방 말씀하신 갭 투자를 예를 들어서 2억짜리 집이 있는데 전세를 1억 8천에 준다면 2천만 원만 내 돈만 갖고 있으면 그렇죠. 그 집을 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1억 8천에 전세 주면 되니까요. 그런데 이게 3억이 되면 그 차액이 나한테 고스란히 들어오잖아요. 3억, 4억이 들어오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집값이 올라갈 때는 갭투자 광풍이 불었던 이유고요. 그런데 이거는 좀 다른 게요. 전세값하고 매매가가 똑같아요.
또 어떤 경우에는 전세값이 매매값보다 더 높아요. 이걸 업투자라고 그러는데. 업투자. 예. 네. 예를 들면 우리가 그 부동산에 가면 2억짜리인데 부탁해서 2억 5천으로 써달라고 그래요, 계약서를. 아, 업계약서를. 예, 네, 업계약서를 써달라고 하죠. 업계약서가 아니고. 예. 네. 그러면 매매가를 보면 2억 5천만 원으로 돼 있는 거예요, 계약서에. 그러면 전세를 2억 2천, 2억 3천에 주면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그 매매가보다 2천, 3천만 원이 높아지는 거죠. 아. 실제로 매매가보다 높아지는 현상들. 네, 네. 나중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자, 말씀해 주신 사례들을 부동산 업계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는지 함께 들어보시고 질문 또 이어가겠습니다. 진짜 뭘 모르는 아줌마들이 개수장 가서 살던 지금부터 진짜 한번 안 했어요. 그게 문제였습니다. 사장님도 맘먹으면 제가 천체로 지금 당장 만들어드리겠어요. 제가 또 한 푼 다들어. 아니 맘만 먹으면 삼천체도 만들어요. 시간 사람이 꿀이죠. 술집 다니면서도 자기 부담 없는 게 좋기 때문에 나간다 그러면은 그니까 이제 막 끌려고 했을 때 돈이 있어야 돈을 준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 더 돈 나오면 하나 더 돈 나오면 다 돈 나오는 거죠. 100채라고 생각을 하자고요. 그러면 천만 원씩만 투자를 했어도 10억이잖아요. 네, 누가 빌라에다가 10억씩 투자를 하겠어요. 다 집을 이분이 투자를 해서 산 게 아니라 그냥 받은 거예요. 집을 그냥 조건 없이 받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냥 받았느냐. 그것도 아니고 못해도 최소한 300에서 많게는 한 뭐 700만 원, 800만 원. 그 집을 소유하는 조건에 그 돈을 또 받은 거. 자, 진짜 선수들은 자기 돈 들여서 갭 투자 안 한다 이 얘기를 네. 하는데 이게 사실 좀 복잡해서 쉽게 이해는 안 됩니다. 조금 이게, 더 자세히 좀 설명해 주세요. 예, 이게 빌라에 국한된 겁니다. 아파트하고는 좀 다르고요. 아. 빌라라는 게 왜 이게 문제가 되냐면 네. 집을 신축할 때 최고가예요. 그다음부터 점점 값이 떨어져요. 빌라는 값이 오르는 게 아니라 무조건 떨어지게 되죠. 네, 거의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매를 하려고 하지 않고 주로 전세를 살아요. 그렇죠. 젊은 사람들이. 그리고 나서 안 되고요. 네. 돈을 모아서 아파트로 옮겨가려고 하는 대기 수요라고 볼 수 있거든요. 아파트는 계속 올라가니까 또 다른 측면인데 네. 그 빌라를 이제 건축주나 이제 소유주가 집을 빌라 단지를 짓지 않습니까? 지으면 이분들이 이제 분양을 하고 뭐 전세도 주고 하면 되는데 이분들은 시행사업자 성격이 커서 네. 빨리 이걸 또 다른 사람에게 팔고 다른 데 가서 또 지어요. 아. 그럼 여기 분양 대행사가 나타납니다. 네. 분양 대행사가 분양 대응을 해주고 뭐 예를 들면 뭐 구경하는 집 또는 뭐 이렇게 전단지를 돌려서 이게 빌라 무슨 빌라 이렇게 알려주잖아요. 그래서 모아요 세입자나 매매자를 네. 분양자를. 그런데 이 가운데서 잘 안 보이니까 또 집주인을 한 명을 이제 허위 바지 사장을 구해요. 명의를 집주인을. 해줄 네. 사람. 네. 뭐 노숙자라도 좋아요. 그래서 집주인을 받아요. 그런데 이 집주인을 해서 세입자하고 전세 계약을 맺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허위로 그러니까 네. 돈 없는 사람이 집주인이 될 때 이 네. 집주인한테는 뭘 줍니까? R이라고 해서 리베이트를 줍니다. 리베이트를 주는군요. 뭐가 대가가 있어야 되니까요. 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집주인이 되면. 그냥 또 나중에 위험성도 있고 그다음에 그렇죠. 뭐 재산세 이런 각종 세금도 내야 되거든요. 그 비용도 포함시키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2억짜리 집이 있어요. 네. 근데 전세가를 2억 5천으로 올려요. 그래서 세입자를 구했어요. 2억 5천에. 네. 그러면 5천만 원이 남잖아요. 그렇죠. 2억 원은 원래 시공사, 시행사업자에게 줍니다. 주고. 5천만 원을 가지고 분양 대행사, 그다음에 바지 사장 또는 공인중개사 일부 나눠가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300에서 700 정도를 받는다고 그러거든요. 이 바지 사장이. 네. 그럼 이 천채면 얼마입니까? 지금 천채 가진 사람이 있거든요. 어마어마한 이익을 가지고 집주인으로 등록돼 있는 거죠. 그러나 줄 돈은 없어요. 자 그러면 일단 요까지만 보면 네네. 건축주는 힘들게 공사비여서 공사비를 뽑아야 되는 건데 그렇죠. 뽑았지 않았습니까? 뽑았습니다. 뽑았고 네. 그리고 세입자는 또 집을 구할 수 있으니까 뭐 괜찮은 거고요. 네네. 그리고 명의대준 사람은 아까 말씀하신 R 리베이트를 네네. 받으니까 어쨌든 이름만 빌려주고 돈을 벌었습니다. 네네. 그러면 모두가 다 이득이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문제가 되는 건 어떤 지점입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네. 그 집값이 전세값이 올라가면 사실 문제가 잘 안 터질 수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만기가 돼서 네. 나가야 될 때. 나가야 될 때 줄 돈이 없는 거예요. 2년간은 안전했죠. 건축주가 2억은 갖고 있어요. 아까 2억 얘기를 네. 했으니까. 건축주는 이미 사라졌어요. 건축주가 줄 수는 없는 상황이 거고. 그 바지 사장이 줘야 되는데 바지 사장은 돈이 없고 알 리베이트 300만 원만 받았거든요. 700만 원, 800만 원. 그럼 2억 5천만 원을 줘야 되잖아요. 네. 줄 돈이 없으니까 잠적하는 거죠. 잠적하고 나면
누구도 책임을 안 지는 구조고요. 이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또 집주인이 이런 사고를 내면 보증보험, 전세보증보험이 있거든요. 거기 들 수 있죠. 그것도 네. 들 수 있는데 집주인이 사고를 낸 경우는 세입자는 못 들어요. 블랙리스트에 올라 네네, 블랙리스트 올라 있고요. 또 하나는 전세대출 자금도 이게 2년이 되면 보통 요즘 젊은 분들이 2억 5천만 원을 어떻게 자기 돈 가지고 전세를 듭니까? 보통 대출 받죠. 네, 네. 60% 70%는 대출을 끼고 전세 들어오거든요. 자기 돈 모아서. 네. 근데 이게 2년이 지났는데 집주인이 없으면요. 일시상환을 해야 돼요. 집주인이 계약서에 연장을 해줘야 되거든요. 연장을 안 해주면 뭐 대충 1억에서 2억 든 돈을 한꺼번에 갚아야 되는데 그렇게 갚을 수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담보대출도 안 되고 신용대출도 힘들잖아요. 2억을 어디서 빌리겠습니까? 그러니까 급전을 빌리는 거예요. 하려면. 그러면 신용불량으로 계속 나락으로 빠지게 되는 거고요. 나중에 이분들은 아파트 분양을 받으려고 하는데 그것도 다 불가능하고 미래가 다 포기되는 삶을 사는 거죠. 자, 명의만 빌려주고 세입자들이 전세 보증금을 내놔라라고 했을 때 줄 수 없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네. 지금 아주 많은 다주택 명의 소유자겠죠. 그렇죠. 사라지고 네. 있다고 합니다. 당연히 피해자가 있습니다. 세입자들인데요. PD수첩이 만난 피해자들 어떤 하소연들을 하는지 같이 보시겠습니다. 전세금 대출 연장이 안 되면 이거를 즉시 상환을 해야 되는 거죠. 일시 상환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그게 제일 막막했고요. 저랑 비슷한 연배 분들이시라면은 아마 대출은 필수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거든요. 제가 모은 거 그리고 대출 합쳐서 이제 내 집이라는 거를 만들게 됐는데 그게 다 날아가 버린다라는 생각을 하니 너무 막막한 상황인 거죠. 경매 뭐 소유권 이전 뭐 그런 것들을 알아보기는 하는데 이게 너무 처음 접하다 보니까 너무 생소한 부분들도 많고 어렵더라고요. 그러면서 아 이거를 그냥 다 놔버릴까? 아, 나 그냥 애기 엄마랑 애기한테는 미안하지만 나 혼자 그냥 죽어버릴까? 라는 생각도 하게 됐고요. 네, 참 안타깝고 화가 나는 사연들입니다. 자, 방송 보니까 사례가 하나 있더라고요. 도망간 네. 집주인, 명의 네. 집주인. 이 네. 사람이 4위더군요, 네. 전국에서. 추적을 하는 과정이 쭉 나왔고 네. 결국 한국에서 취재진이 만났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던가요? 뭐 이렇게 만났더니 자기는 고시원에 살고 있고 돈도 없다. 그리고 법적으로 아무 잘못도 없다. 그러면서 아 이게 터지면 줄줄이 이런 사고가 터질 것이고 대한민국이 아마 감당하기 힘들 것이다. 이 말은 절실하게 다가온 것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택보증공사가 네. 굉장한 치명타를 입게 돼요. 지금도 이미 상당한 부실이 있거든요. 전세보증사고가 이미 1,680억 원, 1,700억 원에 해당합니다. 네. 그리고 또 주택대출이 많잖아요. 은행권도 위험해지게 되고요. 이게 상당히 우리나라의 큰 어떤 위기를, 경제위기를 갖고 올 수도 있는 사안입니다. 자, 건물주와 부동산, 명의자 뭐 여러 사람이 지금 이 이야기에 등장을 하는데 어제 방송까지 봐서는 과연 여기서 누가 가장 큰 이득을 보는가. 네. 그 모든 이 구조의 지휘자가 누군가 지금 아직까지는 드러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다음 주 뭐 추가 그렇습니다. 보도가 좀 있습니까? 네, 다음 주에 할 예정인데요. 네. 어제는 그 속칭 바지 사장 위주로 했고요. 네. 그 말씀드린 지금 건물주, 그다음에 분양 대행사, 컨설팅 업사, 중개업자들 이런 사람들이 만들어놓은 거대한 분양 시스템 구조를 다음번에는 밝혀보려고 하고요. 이 구조와 함께 그다음에 이 정부의 부실 감독 문제. 그 문제도 있겠군요. 예, 이런 문제를 공개하고 대책을 촉구하려고 합니다. 네, 기대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PD수첩 박건식 팀장이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